진짜 존나 극혐이야. 와, 근데 다이어트 운동 9회차야? 아니, 근데, 고혁준도 존나 멍청한 게, 아니, 누가 운동을 침대에서 해요, 님들. 저거 손목 진짜 다쳐. 누가 팔굽혀펴기 이런 거를 침대 위에서 해, 이렇게 푹신푹신한 데서. 이거 진짜 손목 다쳐요. 그냥 자리가 없긴 해. 나도 이집 가봤는데, 진짜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여기 왼쪽은 화장실 있고, 아, 근데 걔 소름 끼쳤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 친한 거랑 별개로, 변기 카바가 노란색이에요. 아, 내가 갔더니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볼일 보려고 그러는데, 와, 나는 원래 색깔이 그런 줄 알았어. 아, 근데 그게 뭐 담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진짜입니다. 죽어, 이 사람은 몸 관리할 게 아니야. 집부터 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집이, 아, 존나 웃으면서 말해. 존나 귀엽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고양이 배변 볼때 막, 모래 같은 거 있잖아요. 집이 연병장입니다. 집이, 양말은 싫었는데도 까끌까끌거려요. 아, 그 나루라고 고양이 있는데 귀엽더라. 진짜 귀엽더라. 되게 이뻐요. 네, 너무 고혁준, 나쁜 말만 했는데, 제가 고혁준한테 전화,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되게 착해요. 착하고 되게 재밌어. 언제 생기면은 또 고혁준이 전화도 자주 해주고 되게 착해요, 고혁준. 아, 친구 아니에요. 저보다 어립니다. 동생이에요, 참고로. 친구 레니아워랑 고혁준 저보다 동생이에요, 님들. 강남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둘다 나보다 어려.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다요. 지구의 왜 엎드려서 파빙이라는 쳐다보고 인맨 있냐? 프로그램에 같이 나가지고 있는데 저보다 한 살, 두살 이렇게 어리거든요? 근데 내가 레니야 이렇게 하면 채팅창에서 막 뭐, 존나 욕하더라고. 이 새끼 무슨 형한테 반말하냐고. 아, 이거 하죠. 근데 지금은 방송 텐션을 위해서 안할 거야.